성취감이죠. 글로만 있던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현이 되는 모습? 아, 나 참 잘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희열이지 않나.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사업 유닛 BX 그룹 BX2팀의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BX라는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업무들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고요. 광고적 표현으로는 BT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OF 행사가 2016년부터 진행된 행사고,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된 거 말고는 매해 꾸준히 개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산국제영화제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의 불꽃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입니다. 그만큼 부산의 관광을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고,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오랜만에 대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더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즐거운 기억을 다시 일깨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즐겁게 즐기고 가셨어요. 그야말로 축제가 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저희가 되면서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 K-콘텐츠 쪽으로 또 매진한 게 있습니다. 일단 K-POP 가수들이 나가는 콘서트, K-POP 가수들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이런 쪽의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다른 광고 대행사보다는 훨씬 더 이런 쪽의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한 해 두 해 이제 쌓이면서 저희도 많은 경험이 이제 좀 축적이 됐고요. 대형 콘서트 기획이 이제부터 직접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런 대형 콘서트 기획이 이제 방송사의 약간 전유물 같았어요. 종합광고대행사에서는 조금 하기 힘든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벽을 저희가 조금 깼다? 그게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했고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보 업무도 사전에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업무도 진행하고요. 3만 명의 관람객들을 케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입장부터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때까지 케어하는 업무, 이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현장에 다 흩어져서 그런 일들을 다 개개인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업무를 해줬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프레스 부스고요. 기자분들께서 방문을 하시면 대표도 나눠드리고 좀 안내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는 곳입니다. 되게 길게 오랜 시간 준비했던 만큼 사실 오늘이 이렇게 짠 보여주는 순간이어서 잘 마무리해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이쪽은 지금 무대 뒤편 백스테이지고요. 전반적인 시스템 감독님들을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감독님께서 음향이나 혹은 뭐 영상 이런 것들 장비를 만지시는데 혹시 문제가 없으신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가수들의 공연이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부터 이제 다음 가수들을 계속해서 대기실에서 스탠바이 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BX가 일하는 현장이 정말 정신없고 쉴 틈 없이 너무 바쁘고 긴장 상태의 연속인데, 다들 끝나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기가 종합상황실인데요. 행사장에 다양한 파트들이 있어요. 그 파트들에서 진행하는 상황들이 다 이쪽으로 종합돼서 뭐 과정이나 결과적인 걸 들을 수가 있고, 혹시나 비상상황이 생기거나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회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결론도 짓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협력사나 스태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네,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더라고요.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은 인력이 투입되긴 했지만 핸드폰을 찾아드렸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저희가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물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최고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뭐 본인의 업무가 다 있죠. 자리에서 업무가 있지만 이러한 뭐 부수적인 일들이 좀 발생되는 것들을 잘 처리해서 만족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보람되고 한편으로는 즐거운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직장에서 전시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공간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되면서 그때부터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콘서트를 한 건 아닌데 지금은 콘서트를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2의 적성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지금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현재. 성취감이죠.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직접 한땀 한땀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관객들의 위치, 동선까지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기획하면서 글로만 있던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현이 되는 모습? 그런 거에 대한 희열? 아, 나 참 잘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희열이지 않나. 재밌죠? 네. 남들이 뭐 재밌으려고 오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 남들이 즐기는 모습을 봐도 재밌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재밌겠네? 이런 포인트를 스스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봐도 저는 이걸 즐기고 있구나. 그 기대감으로 안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같이 설레고 끝나고 만족하는 모습으로 가면 저도 만족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성질을 좀 죽이는 것?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려면은 확실히 수용적인 태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합의에 이르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사항들을 보고 눈치 빠르게 입장 정리를 하고 그리고 빠르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번에 BOF 하면서도 좀 느꼈던 건데 아까 경험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팀워크도 좋기 때문에 경험과 팀워크가 이제 이게 합쳐지니까 제가 현장에서 크게 고민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분들 정도의 업력과 이제 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죠. 많이 힘들죠. 바깥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은 좀 있고 여러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BX 그룹은 즐거움을 만드는 올라운더다. 저희는 이런 행사도 할 수 있고 물론 기획은 기본이고 디지털 콘텐츠도 요즘 발주처의 니즈가 있어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캠페인도 많이 저희가 실행을 좀 했고 거의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올라운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